남찬이 내 가수야. 빰빰빰빰빰. 아이고 야 이 무슨 가 파치 파치 막 들렸당 들렸다 개가 막야 멜로멜로. 이거들 밤수광 이게 어디서만 파는 이거 추리닝 아닐까 이거. 야야야야야야. 야 그건 오징어 게임 추리닝인 게. 맞아. 요즘 저거 양 불티나게 팔려 구하기도 힘들지 음식이게. 애기들이고 하가. 야 너 어디서 구인 거 잘 입었죠? 그게 아니고 나가 이 추리닝을. 오징어 게임 그거 유행하기 한참 전부터 입어놨어. 이게 여름부터 입어놨는데 이거 말장실 때도 이거 자주 입어 나가는데 그걸 모르티가. 근데 우리가 왜 그 기억을 못하냐면 야이가 보통 옷을 입어보면 촌시로 와보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. 다리 쫄라구나. 야 이만이 촌시로구나. 개나저나 이 오징어 게임이 열풍은 열풍은 생이라 전 세계가 난리 났답니다. 근데 우리 삼촌 이거 볼중아랑 팥인가? 아 난 그저 텔레비를 이래 돌려 저래 돌려 며칠을 해도가 안 나. 재방송도 안 하고 텔레비 사는 거 꽝게 그거. 텔레비 안 하면서 뭐야 저 골라 니가. 아니 저 사람 심은 텔레비에서도 헐퇴주게. 아이고 야 개나저나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양 이 오징어 게임 요걸 방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달고나 뽑기. 아 그거 우리 옛날에 야 그거 야 제주도에선 떼기엔 해나지 않았을까. 떼기엔 했지. 떼기엔 했어. 요런 걸 하면 건 노람떼 냄수게. 아이고 참. 그리고 영행보는 그 상숙이 누나 거기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영이 닮지 않을 수가 머리 영행하면 야 나 그 소리 두 번째 들었죠. 닮긴 닮은 생이야. 닮은 경험도 이 오징어 게임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제주도를 엄청 검색을 한단 말이야. 검색하라기 무서워 무서워. 근데 무서워. 오징어 게임 보게 되면은 그 탈북한 젊은 여자애가 나옵니다. 가해가 죽기 전에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제주도 랜 하는 장면. 아이고 겨사. 아이고 잘구랐다.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아 제주 아일랜드가 어디지? 막 좋은 데인가? 허멍 검색을 하도 해보난 구글이 숙계에 구글에서 전에는 그 제주도 검색 지수가 한 20 정도였는데 근데 요즘엔 5배 이상 되려고는 뭐 100점 만점에 찍은 난리래 난리래. 난리 났죠 이야. 아이고 이거 그 자라기가. 나가 볼 땐 제주도 이거 분명히 이거 내년 되면 더 뜬다 이제. 그래서 경을 거 닮아. 나 생각에는 우리 말장시들이 말이지 그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저런 추리닝 다 사고 이 가운데 다 번호 쓰고 그뒤 나오는 또 그 저 하이바 있잖아요 출시기 보고 그걸 좋아, 써가지고 공항 입구에서 입구에서 그 미식을 제주? 포라. 총 쏴보라. 아 이거 좀 야이 펑쳐 거기서 진짜 한치 포라. 아 이거 좀 해보라네. 제주도는 오징어가 잘 안 나나. 준치 한치. 한치 하잖아 한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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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치를 몰려놨다가 이걸 폴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니 이게. 얘기. 딱지치기도 오고 구슬치기도 오고 떼기도 막 해그래. 떼기도 오고 이거 잘난 사람 가져오면 한치 더 주고. 아. 경험한 걸 관광 안 할까라. 그거 주 환경 개선 부담금도 우리가 달러로 막 받아보고. 아. 이게 되는 거라. 야, 센터도 운영하고. 그렇지. 센터장님. 그렇지. 아. 아이고. 그거 캐는 사람 나 주변에만 해도 얘 지금 10명이 넘어갑니다 지금. 다 허풍덕이. 아이고 이 기회에 제주도 전체가 다 깜부른 생각해. 다 같이 잘 먹고 잘 생각을 해서지. 제주도 전체가 다 오징어 게임으로 도배가 되면 그 관광객들 세계에서 오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아 구강. 아이고 형찬이 말이 맞다. 제주도가 갖고 있는 보물이 뭐과 자연 아니과 자연. 자연이지. 그건 맞다마는 나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마는 나가 그 아까 얘기한 것은 내가 그 환경 보전 부담금하고 한치 사업을 동시에 이걸 투트랙으로 가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. 아 이게 융복합 아니냐 이게 융복합. 아이고 융복합다. 아이고 정신 촐립사. 앞으로 양 우리 말장시들이 해야 할 일도 한치 장사보다는 환경 보존을 위한 그런 활동을 맞아요. 해야 될 것 암수다게. 그런 의미에서 나가 오늘 큰맘 먹은 게 제주도 환경에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게. 양 잘 들어봅성. 양 그 핑크 물류 들어봤을까? 무슨 물류? 핑크 물류? 저거 택배 회사냐? 아니 그 핑크 물류 있으다게. 그거 들어봅디가? 핑크 물리. 물리가? 물리 아니 물리. 야 이거 다 좋은데 이 용어를 잘
몰라. 그저 호금룡 멀리서 보면요, 호금룡 분홍색으로 보이고 안개 낀 거. 아니야 검들담기도 큰 거 막 흔들흔들하는 거 있어. 그거. 아까도 가 바람 불어 그 저 막 렌트카들 세화 좀 보는 사진 찍지. 거기 막 세화 난개. 그거 잘못됐어. 아무사. 아이고 다들 검생한 캠신디. 문제는 이 푸키 핑크물리가 생태계 위하는데 2급이래 냄새게. 위해성 2급 식물이라. 위해성 2급 식물이래 맞음. 그냥 이 풍쿠물리가 또 곱긴 한디 씨앗이 얼마나 그냥 얄라노나 잘 날려 잘 날려가지고 경해부나 관리를 잘 안 하면 주변에 막 그냥 하가리다 펴져본대 냄새게. 민들레 거지. 걔는 이 핑크뮬린지 핑크뮬륜지 그 위해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막 만지거나 먹으면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원래 그 있는 그렇지, 그 토종 그렇지. 식물 자리를 뺏을 수 있어보나 이게 생태계에 위해하다는 거구나 얘. 어게. 아, 난 이거는 막 고운 줄만 알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알았네. 이거 저 관리하는 내부로 나중에 이제 섬 전체가 핑크뮬리 섬 내부일 수도 있어요. 아이고, 그나 너무 많이 심어도 못 넣어서. 그럼. 아이고 마수다. 이 생태계에서는 그냥 다 자기 역할이신 거 아니고 한 게 다 가만히 원래대로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을 거 닮은디. 나도 말 걷당보다는 이 문제가 생각나 얘기 한마디 해봐야 되구다. 해봅서. 뭐. 요즘 제주도에 새들 약 투명 벽에 박은 객사하는 새들 한거 알아보방. 그거 아니고 그 애월왕에 그 먼지 막는 데 벽 설치해 놨는데 그거 그 투명해보란 새들이 거기 박아내 구충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. 오게 맞다게. 한 해양 200마리 이상 새들이 그런 뒤 파간 객사를 햄때 냄수게. 새들은 눈이 옆으로 영 이서구나. 네. 사람보다 거리 감각도 떨어지고 투명한 이 창이나 벽은 잘 인식 못행 박은 경우가 양 많이 있대냐. 이 문제가 작년 이맘때 한 차례 정도 이제 뉴스에서 이제 되나주마슴. 근데 그때도 이제 제주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다 영해신디 이거 뭐 회의만 해신디사 아직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나 보나니 이거 근데 작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들이 이성은에 수시로 새가 죽어 있는 현장을 사진을 찍고 또 언제 어느 지점에서 몇 마리가 희생당한 거를 다 기록한 자료를 가져 제주시에 건의를 해주게. 아이고 잘했네. 예, 제주시에 건의를 했네. 제주시에서 이제 드디어 2억 2천만 원을 들여 이 투명 방진벽에 충돌 방지 필름을 딱 아이고 해석한 게 아유 이저 예산이라는 게 말이요 참 써야 될 곳이 참 많잖아요. 민원도 많고 새들 저 불쌍하다. 근데 그저 2억 2천이라는 예산을 새들이 그 벽에 박아 죽는 걸 막는 데 쓰기는 쉽지 않은데 이 시민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환경을 보호하고 새들을 보호하자고 했던 이 뜨거운 시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 2억 2천도 가져와서 쓰게끔 이렇게 만든 맞습니다. 이건 시민 정신의 난 승리다. 난 이렇게 보는 정말 그거는 삼촌말이 100번 맞고게 그 제주도의 환경하고 그 생태계를 보존하지 넘은 시민들 도민들이 너나 할 것이 다행이죠. 아까 말한 그 핑크뮬리나 우리 불쌍하게 죽어버린 객사해부는 우리 새들 있지 않을까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지. 이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올려줘서 그렇지 경해야지 좀 이게 개선이 되고 말이야. 맞습니다. 제주도 환경하고 생태계가 잘 보존돼야 양 오징어 게임방 제주도에 구경 오는 전 세계 사람들도 제주도에 와서 그렇지. 뷰티풀, 원더풀 영을 까닐 관계. 맞는 말이야. 난 하여튼 그날을 대비해서 난 참 지금부터라도 한치 잡아지면 나가 말려가지고 저 무등에도 놀아놓고 옥상에도 놀아놓고 난 그 공항에서 난 반드시 한치 장사를 나가 해가지고 참 우리가 그때 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놀아줘야 된다게. 네.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연습을 해놔야 한다고. 아 거기 가? 평해서 외국 사람들 왔을 때 우리가 재빠르게 착착착착 하냐. 언니가 졌어. 술이 없어 언니가. 그거 그 영희 역할을 하고 똑같으니까. 똑같이 하고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320번. 탕탕!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야, 너 어디 갔네? 너 이리로 가야지. 야, 절에 가면 되나? 야, 경호, 너 죽으신데 왜 살아나나, 너? 아, 한 번 더 개맛이. 야, 너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할아버지, 왜 다리 떨어? 아, 이건 저 떠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이걸.
할아버지 시끄러워. 나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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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냉정한 놈아. 너 내리야 믿어도 내려와. 아, 왜 오징어 게임.